사장님, 근데 6개월 근무하는데 네. 휴직기간 부여하시는 이거 불법 아닌가요? 불법 일할 수도 있죠. 안 그래도 최저시급밖에 안 주는데 그것도 수습기간에는 덜 주니까 좀 속상했어요. 수습기간을 핑계로 최저시급도 못 받아본 경험 있으신가요? 사실 딱한 경우를 제외하면 최저시급은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일 때만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시급의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경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불법. 1년 미만의 단기간 근로를 하는 알바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이라고 최저임금 감액하는 것을 다 유급하고요. 알바생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엔 불법 수습기간을 거쳤다는 간증의 글이 정말 많고, 알바 구직 사이트엔 불법 조건을 대놓고 써놓은 공고가 넘쳐납니다. 그중 몇 군데에 직접 전화해봤습니다. 혹시 6개월 정도만 근무 가능할까요? 6개월 가능해요. 6개월 수습을 주면서 실업 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6개월 근무하는데 휴직기간 이거 불법 아닌가요? 그렇게 불법이라 할수 있죠. 법적으로만 따지고 보면 맞는 건 아닌데. 또 이런 꼼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6개월만 일하는데 1년 동안 일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뒤 최저시급을 깎는 겁니다. 계약서 자체는 1년을 써야 돼요. 3개월 적용해서 시급 90% 적용하기 위해서는 서류상 근로계약서가 1년이 돼 있어야 돼요. 대놓고 이런 불법 행위가 성행하는 데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체불 사실이 있다 그러면 일단 먼저 시정 기간을 씁니다. 체불에 둬라. 그래서 사용자 그걸 응하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처벌하지도 않고요. 끌고 끌다가 나중에 노동청 가가지고 돌아 이러면은 그때 주면 돼요. 대한민국에서 대체 월급 제대로 주는 사용자는 사실 바본 거죠. 최저시급을 깎은 업주들에게 내려지는 처벌이 낮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전국적으로 사업장이 거의 200만 개가 넘는데 자체적으로 다 근로감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제 연간 약 한 2만 5천 개 정도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법을 위반했을 때 모든 걸 바로 그냥 사업 처리하는 게 정답인 거냐, 그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꼼수 부리는 사장들, 인력탓만 하는 기관.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건잘 기억해서 법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올해 기준 최저시급 8,350원은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단 1년 이상 계약일 때 수습기간 최대 3개월, 최저시급의 90% 지급은 합법입니다. 나머지 경우는 불법. 최저시급 안 주는 사장님들, 꼼수 쓰지 말고 제발 법좀 지킵시다. 네? 아, 진짜 뜯어먹을 게 없어서 알바생을 뜯어먹냐? 졸업까지 3년째 그때